17년 동안 상주의 어느 축사에서 먹고 자며 일했던 무위탁 30대 청년이 농가를 뛰쳐나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갈 곳 없던 청년을 거둬준 거라며 노동 착취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3살 이모 씨가 숙련된 손길로 소나무 묘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사를 뛰쳐나온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리지 않고 품을 팝니다. 타지에 있는 장애인 아버지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했던 할머니마저 여의었던 그는 14살부터 농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교 졸업 뒤 10년간은 본격적으로 축사 관리와 논밭 농사를 도맡아 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보험료 명목으로 4년 정도 월 50만 원씩 용돈 등으로 조금씩 쥐어준 게 전부였지만 밤낮 일했던 건 농장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소박도 주고 뭐 농사, 벼농사 짓고 콩도 하고 감농사도 같이 겸해서 같이 다 했어요. 아저씨가 집도 해주고 뭐 차도 해주고 뭐 장가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이웃들의 권유로 농장을 나온 지 1년. 수천만 원의 빚을 내 컨테이너 집까지 마련했지만 임금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체불액은 1억 원 가까이 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청구 기간은 3년뿐입니다. 이 씨의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농장을 떠나기 전 2년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주는 이 씨를 가족처럼 돌보고 각종 사고 뒤처리를 감당했다며 황당해합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불쌍하니까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걸 보니까 대를 뭐 막 그 노예처럼 일시킨 것도 없고 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6개월 가까이 농장주와 합의를 못한 데다 지난해 결혼한 베트남 신부도 본국에서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